검역당국이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야생 철새에 의해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 있는 양계 농가에서도 첫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이 AI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는 이번 H5N8형 고병원성 AI가 야생 철새에 의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AI 바이러스를 보유했지만 강한 저항성을 가져 별 증상이 없던 어떤 철새가 우리나라에 날아와 가창오리 등에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감염된 야생 철새와 가창오리가 만나는 접점이 독립저수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검사한 닭이나 오리에서 이번 AI 바이러스의 항체가 발견되지 않는 점도 국내 가금류가 아닌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평택의 육계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부검에서는 AI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지만 최종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도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 AI인지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 정부는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농가는 물론 지자체, 국민 등이 AI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향 방문길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은 이동 통제 초소에서의 소독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새 도래지 주변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농가에서는 설 연휴에도 매일 축사와 주변을 소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혁입니다.